변호사님, 또 하나는 이해찬 전 대표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이재명 구한다고 김어준의 그 무슨 유튜브 방송까지 나와가지고 윤석열 정부는 정치 생명이다 뭐 이런 소리로 또 비난을 하고 나섰어요. 그런 양반은 나와서 그렇게 하더라도 별 도움 안될것 같은데 뭐 때만 되면 또 나오는데 그 이해찬 전 대표의 수행비서를 했던 황모 씨. 그러니까 보좌관이죠. 사급 보좌관. 이 사람이 쌍방울 그 계열사죠. 미래산업의 사외이사를 지금 하고 있네요. 전에도 우리 서 변호사님은 이 이재명, 이해찬, 이화영, 이 3, 이 씨가 사실은 이 대장동 말아먹은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왜 이렇게 이 쌍방울에는 이재명과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또아리를 틀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해찬이가요 예. 상당히 그 역할을 많이 했다 봅니다. 생각보다 예. 본인하고 이제 그 다음에 측근 이화영하고 보좌관까지 네. 세 가지로 그는 이제 살펴봐야 돼요. 아, 그래요? 이해찬이가 예. 일단은 이제 그 본인이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입니다. 그렇죠. 예. 이해찬 본인이 예.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이다. 이런 데, 그, 협회 이사장이요. 상당히 그 짭짤한 자리입니다. 우리 그 무역협회 이사장은 총리해야 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방 있죠? 예. 비서 있죠? 기사 있죠? 활동비 주죠? 이게 월급도 좀 놉니다. 월급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짭짤해. 이게 전부 뇌물 아닙니까? 예. 안 그러면 이게 왜 줍니까? 이해찬이가. 어디 그 뒷방 넓으니까 지금 사무실도 없을 텐데. 근데 여의도입니다, 이것도.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예. 이사장을 하면서 이 혜택을 엄청나게 누리고 있는 거죠, 본인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재명이 지지해 준게 결정적으로 이재명한테 유리해졌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예. 그러니까 본인이 첫째 연루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최측근 의원. 바로 이해찬 하면 이화영 아닙니까? 그렇죠. 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예, 여기 정지상하고 비슷해요. 이재명이 예. 정지상 비슷한 사람. 그렇죠. 이재명의 빛과 그림자는 정진상이고, 그다음에 이해찬의 빛과 그림자는 이화영이잖아요. 이화영이자는 이제 그 일산의 평화부지사 했죠. 킨텍스 사장 했죠. 또 이게 쌍방울에 3억 이상 카드 썼죠. 지금 이게 들통난 게 보통 뇌물은요. 뇌물을 이렇게 받은 돈의 10% 이상 적발하기 어렵다. 다 그건 정설입니다. 제가 이게 뇌물을 누구한테 1억 받으면요. 천만 안 들킵니다. 이게 들킨 게 3억이라면, 최하 그럼 30억 혜택을 받다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모든 봐야죠. 특수사, 그런데 어떻게 다 받은 걸다 잡아냅니까? 맞잖아요. 그럼 이게 노웅래가 6천만 받았겠습니까? 집에 있는 현금 3억 있잖아. 그것도 이게 지금 정설은요, 그 3억도 이게 이재명 측에서 대장동 돈으로 준거 아니냐. 이런 게 의심하는 게 정설입니다. 띠가, 시점이. 아, 혹시 이게 그래요? 이재명 측에서 노웅래를 포섭하려고, 하는 그 띠지가 예. 있잖아요. 이게 그 대장동 돈을 가지고 이게 노웅래 포섭한 게 아니냐 이런 이게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화영이가 지금 평화부지사, 킨텍스 사장, 그다음에 법인 카드부터 받은 게 도대체 얼마냐 말이야. 이게 두 번째 이해찬의 비리 아닙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이해찬의 보좌관 2018년부터 20년 사이에 4급, 이것도 이게 4급 보좌관입니다. 나이도 이게 63살이에요. 제일 높아요, 예, 사급이. 최선임 사급 들어 아닙니까, 보좌관이. 보좌관 아닙니까? 근데 미래산업이라고 반도체 장비회사거든요. 아, 옛날에 그렇군요. 그 정문술 이분이 설립자인데 훌륭한 분이에요. 아, 카이스트 전북에 장학금 다 내놨고, 이 정문술 옛날에는 씨는 이게 미래산업이 대단한 회사였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쌍방울 넘어가면서 이게 쌍방울 계열사가 50만 개입니다. 쌍방울이 계열사가 50만 개예요. 그 중에 전부 다 이재명, 이해찬 뭐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들이 천벽의 사외이사 고문 변호사 아닙니까? 한 7, 8명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드러난 아니 것만, 드러난 게 드러난 것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51개 회사인데 다 전수조사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도 다 한데 그 전수조사 특히 그 지금 쌍방울의 모든 법무를
총괄 책임지는 거는 맹주천 변호사인데 운동권 중에 운동권이고 측근 중에 측근인데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하고 이게 대학 동기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대모 운동권 알거든요. 예. 맹주천 변호사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안 들으라는 사람도 많아요. 아, 그러겠죠. 지금 이게 50한 개, 네. 여기 그 비상근 이사다. 이러면 이게 가만히 한 달에 거의 뭐, 저도 이게 사회에서 많이 봤잖아. 예. 거의 뭐, 몇 달에 한 번 가거나 거의 안 가는데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받는 거 아닙니까? 아, 딱. 꽃이지요. 통장에. 그러니까 이게 그 이해찬이. 예. 그래서 저는 이해찬 이 부분도 이게 본인 비리, 이화영 비리, 그 다음에 보좌관 황모. 이래서 이게 좀 철저하게 더 이게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동북아 평화재단 경제협회 이사장 이런 것도 그렇고, 이 이해찬 대표는 이화영이가 또 안보수하고 관계를 통해서 대북 사업을 또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안보수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안보수 입에서는 좀 뭐 나온 게 없습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이 대북 관계, 특히 경기도하고 연결고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 측과 두 차례나 이 행사도 벌였고, 거기에 뭐 15억이다, 뭐 몇 억이다, 이렇게 지원까지도 쌍방울에서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이 검찰 수사가 좀 더 진전이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그 잘 안 나오는 게 김용 변호사 중에 이제 그 현근택 변호사가 있거든요. 예. 제가 통화도 몇 번 했어요. 빨리 이게 김용이도 빨리 부는 게 좋을 텐데. 예. 그다음에 그 정지상 변호사가 이제 그 조상호 변호사라고 있어요. 옛날에 방송 많이 하다가 천안함 있잖아. 예. 수상시켰다가 방송 다 잘린 변호사 있잖아요. 그런데 예. 그 정지상 맡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유동규도 제가 알잖아요. 예. 지금 이게 대부분 제가 유동규 참에 불 때요. 옛날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잘게 하면 1심에서 중형이 나오면 불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에게 일단 좀 버텨봅니다. 예. 1심에서는 이게 간을 봐요. 주로 이게 무죄를 다투봐요. 예, 예. 이러면 이게 뭐 잘하면 이게 1심에서 풀리지 않겠냐, 무죄나. 예. 이러다가 이게 1심에서 뭐 징역 10년, 20년 중형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항소심 가면 대부분 이게 마음이 흔들려요. 야, 내가 이게 지금 어리 지켜봤자 이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되면 나 이게 평생 교도사로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될 가능성은 없고 이재명이도. 야, 이게 내가 불면 바로 나갈 것 같은데. 이래서 이게 보통 항소심에 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유동규 씨가 언젠가는 이게 분다. 다만 이게 조금 항소심까지는 봐야 된다. 이랬는데 이게 제 생각보다 좀 빨리 불었어요. 거기 두 가지 이유인 게, 첫째는 이제 1심 재판이 6개월 내에 끝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전부 추가건 계속 하다 보니까 1심 재판이 지금 1년 6개월 채 네. 아주 길어지고 있고, 두 번째 결정적인 게 김문기 씨 건이 터진 거죠. 김문기를 이게 모른다 했더니 유동규 씨가 이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유동규가 이걸 좀 이게 빨리 진실을 밝히고 있는데, 저는 안보수 있잖아. 지금 이게 뭐 아무것도 안 했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이 안보수 같은 애들은 딱 이게 보면 저 4시 있잖아. 예. 4시. 예. 옛날에 그 군인권 센터 그 임태훈이라고 있죠. 예, 예. 완전히 그 간사하게 동성연애처럼 해가 왜 군대도 안 가가 매일 이 군인권 센터 떠드는 사람 있잖아. 예, 있었죠. 그자하고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아. 성격이나 외모가. 이런, 이게 안보수처럼 이런 간사한 내시 같은 사람도 있잖아. 황간. 예. 이런 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저는 입을 연다 보고. 그 다음에 그 김용희도 저는 열관수 있다 봐요. 정지사인 아닐 거예요. 예. 정지사인 이게 복심 중에 복심이라가 버티는데, 김용희는요, 김용희는 이게 이재명이 첫근이 아닙니다, 진짜. 예. 오른팔, 왼팔 하지만, 그게 정지사인하고 김용은 급이 틀려요. 그렇죠. 김용은 네. 이제 시의원 두 번 하면서 이해관계를 만났거든요. 근데 김용 입장에서는, 아, 내가 돈을 받아서 유동규한테 이재명 선거자금 썼다. 입만 열면 그냥 이게 너 집에 가. 바로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정치자금법. 예. 대신에 이재명이 네가 들어와. 이래 되거든요. 따라서 저는 안보수나 김용, 이 자들은 이제 그 1심 정도가 끝날 때 중형이 오면 입을 열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 수행 보좌관 황모 씨도 쌍방울 미래산업의 사회이사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과 관련된 그런 그 변호사 선거법 했던 그 변호사들도 5명 정도가 거기 사회이사를 하고 있고, 또 무슨
경기도지사 때 보좌관했던 사람도 무슨 감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김성태나 이해찬이는 서로 일면식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다는데 그게 우연히 쌍방울에만 가 있습니까? 왜 해필이면 쌍방울만 가 있습니까? 삼성에도 가 있다든지 현대도 가 있다든지 그 변호사 선거법 했던 변호사들이 그러면은 이해가 가는데 쌍방울에 사회이사로 갔다는 것은 변호사비 대신에 그 사회이사 돈으로 주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두 사람 다 일면식도 없다는 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이제 그 변호사 중에 이재명의 최측근 변호사는 예. 이태형이죠. 그렇죠. 예. 이태형은 이제 지금 이제 그 수원지검의 수사 기록 있잖아요. 예. 그 유출된 게 압수수색 갈때 넣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기록 유출 빼돌린 거 있잖아요. 같이 둘이 가거든요. 그 사무실이 이태형. 그런데 요즘 힘을 못 써요. 자기 재판이 코가 석자니까. 그다음에 그이 사람도 게 쌍방울 이 사람이 대낮받았다는 사람이 이태영 그렇죠. 사무실이 자 그다음에 그 나성철이는 이미 완전히 떠났대요. 나성철은 데 이재명하고 빠이빠이 완전히 떠났어요. 원래 이게 그래서 나성철이가 뭐 사건 제일 많이 했어요. 예, 이재명 핵심 사건 다 했어요. 예, 그렇죠. 자질구레한 거만. 예. 나성철은 데 거물이 아니잖아. 정관이 아니고 서울 변협 회장 출신이에요. 근데 이재명하고는 완전히 이제 갈라선 거죠. 검수완박 때부터. 그래서 이미 이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조계원. 이분은 경기도 정책수석이죠? 조계원.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그 나노스에 이사했고요. 그 다음에 그 경기도 고문했던 김인숙. 김인숙도 이게 그 고문했고요. 지금까지 한 이게 그 일곱, 여덟 명이 하는데, 아까 제가 명주천도 이야기했지만, 알려지지 않은. 왜 그러냐면 이게 51개 계열사의 사회이사면 그래도 이게 수백 명이 될거 아닙니까? 수백 명. 이걸 이게 전수조사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변호사야, 대충 변호사 경력이 나오지만, 변호사인 이재명 캠프 있잖아. 이런 사람들에게 양육 알 보고 길이 알 없죠. 수가 없잖아요. 뒷조사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거의 다 이재명 사단은 다 이게 쌍방울이 가 있다. 이런 게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그런 얘기죠. 김성태 얘기나 이재명 얘기나 똑같잖아요. 내복 한 벌뿐이 사입은 게 없다. 쌍방울하고는 이 사람은 전화 한번한적 없다 하고. 그래서 어쨌든 또 이해찬에 이해찬도 또다 이재명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이재명 지금 경기도 도지사 선거 때도 도와줬고 또 대선 경선 때도 도와줬고 지금도 도와주라고 김어준의 유튜브까지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헛소리 비슷한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시니까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형 윤석열 대통령을 느닷없이 욕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두 사람 간의 관계, 또 이해찬, 이재명, 김성태 간의 관계, 이것이 아주 밀착되어 있다. 그걸 파헤치는 게 이제 검사들의 몫이죠. 수사를 해서 그런 걸 파헤쳐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시원하게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결정적인 물증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명이나 반명도 크게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탁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가 이럴 때 나오면은 뭐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진짜 당대표 물러나라 탈당해라 이런 얘기가 아주 목소리가 커질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제 결국 보니까 당내에서요 아마 이제 표결에 들어가면 구속 이재명은 이제 그 지지자는 저는 7인회 중에도 3명 왔더라고. 이번에 성남에 조사받을 때 7인회 중에 이제 그 3명 왔어요. 그 자장이라고 정성호도 안 왔거든요.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은 43명이 왔죠. 전체 국회의원 160몇명 중에 43명이에요. 따라서 이제 그 이해찬 빼고는 거의 다 돌아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 그때 이재명은 이제 김대중도 탄압받았고 노무현도 이게 논두렁식에 탄압받았고 문재인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검찰에 단일 대우로 응하자 이랬잖아요. 근데 전부 다 이게 반응이 안 좋아요. 특히 그 김대중은 이낙연계 아닙니까? 아니 김대중은 이게 민주화운동 했는데 왜 이재명이 그 자범하고 연결시키느냐? 아주 비판적으로 봐요. 그다음에 문재인이나
신노 있잖아, 노무현. 예. 여덕이 지금 이재명이 꼬꾸라지면 김경수가 지금 하려고 문재인하고 이게 만났거든요. 예, 예. 이 자들도 그 이재명이 꼬꾸라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당내 상당히 고립무원, 사면 초과입니다. 저는 이제 영장이 딱 가면 노웅래처럼 그렇게 힘들다. 이래 봅니다. 일단 그렇게 이 이재명 관련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김성태가 그러니까 검찰이 구속시켜 놓은 뒤에 아마 입을 제대로 열도록 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